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국어 불어 기사 읽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다시 정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프랑스의 총리가 바뀌었죠. 원래는 이제 에두아르 필립 총리였는데 이제 새로운 총리가 임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장관도 새로 임명이 되어서 개각이 새로 꾸려졌죠. 네, 그 상황인데, 일단 이 기사가 나올 당시에는 이제 총리만 바뀌었던 그 당시의 기사이고요.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정치 기사를 볼때이새 총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이런 거를 조금 살짝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 기사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기사는 7월 3일에 나왔던 기사이고요. 제목부터 보면은 마크롱 슈아지 캐스텍스 포 오케스트레스 펀드먼다. 그래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마지막을 이렇게 지휘할 인물로 카스텍스를 장 카스텍스를 총리로 임명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기사가 원래는 우리가 사설을 한번 다뤄볼 타이밍이었어요. 제가 이제 다섯 번을 주기로 해서 사설 하나씩 이제 끼워 넣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중간에 쉬었던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사설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고, 이 기사가 대신에 조금 길이가 평소에 다뤘던 것보다는 길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약간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골라왔는데, 이 처음에 이제 오케스트레이라는 단어부터 약간 이제 그런 결을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사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공연이나 어떤 연극이나 이런 거를 비유적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운 개각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단어가 나온 게 오케스트레예요. 오케스트레가 어떤 이제 당연히 지휘자 같은 거를 설명할 때 나오는 단어인데,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마지막을 이렇게 딱 꾸려나가는 그런 중심 인물, 지휘자로서 패스텍스를 임명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스트가 지금 이제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죠.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제 깡깨나라고 부르고 5년이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도 2017년에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 한 중반 정도 된 셈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를 다시 좀잘 재개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넘어갈게요. 샤프로 넘어오시면 자, le chef de l'État a accepté la démission d'Édouard Philippe et a nommé un proche de Nicolas Sarkozy à Matignon pour gérer la France de l'après-Covid. 네, 그래서 le chef de l'État는 이제 대통령이죠. 이 에두아르 필립의 총리 전 총리의 이제 사인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물을 마티뇽이라는 거는 결국 총리 관저, 총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새로운 총리 자리에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과 가장 이제 그 측근에 있는 사람을 임명을 했다라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그 코로나 사태 이후를 좀잘 헤쳐나갈 인물로서 이 인물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마티뇽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키즈 인플루언서 관련해서 마티뇽 이외에 뭐 엘리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그 지명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거 한번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 포슈드 니콜라 사르코지는 결국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새로운 총리 장 카스텍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게 누구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문맥상으로 지금 장 카스텍스를 받는 바른 수식어로서 동의어로서 이렇게 쓰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실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사르코시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구나. 거기에 측근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갈게요. 첫 문단을 보실게요. 첫 문단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시작이 됩니다. Le décor est planté, les acteurs ont pensé.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 무대 배경이 다 세팅이 되었다.
지금 이제 세팅이 되었고, 그 배우들이 다그 장면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실 때 어떤 공연 같은 무대가 있는데, 무대가 세팅이 다 되어 있고, 거기에 딱 인물들이 이제 공연을 시작하려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글쓴 기자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계획을 꾸리는 것을 마치 공연을 하는 것처럼 새로운 배우들이 임명이 되고, 새로운 배우들이 캐스팅이 되고, 그런 배우들이 이제 연극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번역으로 어떻게 할지는 차후의 문제지만은 이걸 쓴 의미 자체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세팅이 되고 배우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비유적으로 썼다는 걸 이해하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Après avoir placé sa fin de mandat sous le signe de la reconstruction économique, sociale, environnementale et culturelle du pays, Emmanuel Macron a nommé vendredi Jean Castex à Matignon en remplacement d'Édouard Philippe. 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부분은 부사구인 거죠. 앞에 문장이 길었지만 사실은 여기에 주어는 에마뉘엘 마크롱이 주어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뭘 했냐면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제 금요일에 장 카스텍스를 에드워드 필립 총리를 전 총리를 대체할 인물로 이제 임명했다라는 거죠. 총리로 임명했다. 근데 뭐한 다음에 요거 주어였고 주절이었고 앞에 있는 거는 부사구였는데 Après avoir placé sa fin de mandat sous le signe de 그래서 자신의 임기 마지막을 sous le signe de 하면은 뭐뭐의 영향 아래 아니면 뭐뭐를 띄고 있는 요런 의미인데 결국에는 어떤 뜻이에요? 자신의 임기 하반기의 국정 목표를 이러이러한 것을 로 잡았다는 거죠. 이러이러한 것은 뭐냐면은 뭐 경제, 사회, 환경, 문화 재건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삼고 그런 이거 에펠사바 플라스의 주체는 에마뉘엘 마크롱인 거죠. 대통령이 이제 이러한 지금 상황에서 경제나 사회를 재건하려고 하는 목표 아래에서 장카스테스라는 인물을 새로운 총리로 임명했다라는 문장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쭉 읽어볼게요. Une nouvelle étape du quinquennat s'ouvre et elle est très largement dictée par un contexte nouveau, pesant, difficile. 네, 여기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이게 지금 사실 누가 말한 거냐면은 뒤에 나오지만은 장 카스테스가 말한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제 새로운 이제 임기 하반기가 열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깡케나 자체가 이제 5년 단위의 임기를 그 자체를 깡케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 이제 5년 임기라고 해도 되고 일단 그냥 이해하시기에는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를 말할 때 깡케나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프랑스가 5년이 아니라 7년 임기인 적이 있었어요. 7년 임기 같은 경우는 세트나라고 부릅니다. 세트나.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면은 글씨가 좀 이상한데 네. 세트나라고 알아두시면은 좋고요. 그래서 새로운 지금 이제 하반기에 그런 장이 열렸는데 그게 어떻대요? 여기서 L이라는 거는 위는 누벨했답이죠. 여성사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시기가 뭐에 의해서 좌우된대요? 뭐에 좌우되냐면은 새롭고 어떤 이제 뿌성하면 무거운 건데 정말 상황이 지금 엄중하고 무거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새롭고 그런 엄중한 상황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문맥상은 다알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La crise sanitaire n'est malheureusement pas terminée, a prévenu Jean Castex lors de la passation de pouvoir avec Édouard Philippe.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La passation de pouvoir 이거 나오는데 이거 장면을 혹시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장면이었는데 지금 저도 이걸 다 보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지금 에드워드 필립 총리가 새로운 총리로서 장 카스텍스라는 이제 총리가 임명이 되었고 이게 서로 간에 이게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을 라 파사시옹 드 푸부아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지금 기자회견에서 여기서 말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직까지
La crise sanitaire, 보건 위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 이 위기가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 불행하게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La crise économique et sociale est déjà là. 이미 벌써 경제 위기랑 사회 위기는 벌써 이미 여기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지금 우리가 경제 관련 기사 봤던 것도 그렇지만은 많은 기업들이나 가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대요? Les priorités devront donc évoluer.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 코로나 사태 이전의 삶과 우리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이후에 코비드 이후의 사회에서는 그 전에 우선순위가 아니라 새로운 우선순위가 우선순위가 변화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변화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Les méthodes devront être adaptées et il ne faudra plus que jamais réunir la nation. 방법도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선순위도 변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방법도 당연히 변화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il ne faudra plus que jamais 그 어느 때보다 더 plus que jamais 우리 국가를 단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잠깐 짚고 넘어갈 거는 evolve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뭔가 변화한다라는 말을 쓸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change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해요. 일단 기본으로 배운다는 건 change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형제보다 에볼류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뭔가 상황이 좋게 이제 나아가야 하는 변화하는 좀더 좋게 나아가는 앞으로 진보하는 이런 의미를 담을 때는 에볼류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이것도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문단 넘어가 볼게요. 아, 그리고 참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직접 화법 표기 방법인데. 지금 보시면 중간, 이게 지금 어떻게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요렇게 지금 기매를 통해서 직접 화법이 되어 있고, 보통은 여기 쉼표하고서는 누가 말했다라고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가지고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요런 구도를 많이 고쳤는데, 근데 기사체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많이 쓰이냐면은 중간에 이걸 말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쉼표하고 주어 동사 도치돼가지고는 누가 말했다라는 게 중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뭐 틀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왔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 전체의 문장을 이 사람이 말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는 단어 동사는 항상 기본적인 속성이 말하다의 속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하다의 속성은 기본 값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대신 어떻게 말했다. 라는 뉘앙스가 추가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슬프게 말했다, 분노하면서 말했다, 아니면 그냥 설명을 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고 직역을 하면 예고했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다라는 거죠. 예상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제가 예전에 답글로 달아드린 적도 있는데 이렇게 직접 화법을 가지고 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문법책에 따르면은 그래서 보통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라고 말했다라는 직접 화법의 내용이 기매 안에 들어가고 쉼표한 다음에 주어 동사 도치되어서 누가 말했다고 나오고요. 아니면은 지금 본 것처럼 문장 중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쉼표하고 문장 중간에 들어간 다음에 똑같이 주어 동사 도치하고 쓰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La scientifique rappelle라고서는 두 방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했다는 게 기매 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인지하고 넘어가시면은 중간에 이게 들어갔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다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Un discours dans la droite ligne de celui d'Emmanuel Macron qui mettait en garde contre une rentrée difficile. 여기서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어때요? 여기 동사 이 문장이 동사는 없죠. 사실 이 문장은 그냥 명사구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보면은 un discours 하고서는 다 모든 게 이걸 수식해주는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이런 걸 제가 몇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부정 관사로 시작하는 명사구의 쓰임이 자주 나옵니다. 기사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실 때는 여기 앞에
세가 생략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해석하시기에는 편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지금 설명했던 창크스테스가 그 말했던 그 연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턴디스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떻대요? 놀라 퍼슬린 뉴슬리 드마니 마코. 여기서 쓸리는 남성 명사인 앙 디스쿠르죠. 지금 장카스텍스가 말한 이 연설이 에마뉘엘 마콩의 연설과 지금 여기서 좋은 표현 쓰신 분이 있는데 결을 같이 한다라고 쓰신 분이 있는데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에마뉘엘 마크롱이 말한 대통령이 말한 그 연설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연설이었다.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연설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지금 끼를 설명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똑같이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로 진입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앞에서도 지금 보면은 장카스텍스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뭐 토부성 디피스 이렇게 나왔죠. 콩텍스 누보 뿌송 디피시 이렇게 얘기했죠. 요런 거랑 지금 결을 같이 간다라고 지금 설명을 한 거죠. 네, 그런 다음에 또 지금 다시 나옵니다. 주는지 파이시 프로젝트 라 뉴미에어 아시오 회전 캐스틱 삼프 프리차 쇼 테팡. 지금도 중간에 들어간 거죠. 보시면은 중간에 여기 안에 들어간 겁니다. 캐스틱스가 이 이제 임명이 난 저녁에 그 떼방에서 8시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앙프플리타라는 거는 첫그 라파사시옹 드 푸부아가 있은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8시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다. 요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러니까 총리 자리에 있는 것이 쉐크첼라 류미에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라요. 그러니까 쉐크첼라 류미에가 무슨 뜻인지를 좀 검색하는 게 오래 걸렸는데. 요거를 이제 그냥 직역을 하면은 뭐 빛을 찾기 위해서 뭔가 영광을 찾는 건가? 이런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우리가 세뇌학대를 많이 봤었는데, 세뇌학대에서 우리가 보통 어디서 단어를 보냐면은, 여기. 첫 번째 사전을 기준으로 우리가 맨날 봤었는데요.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아홉 번째 에디션. 요것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네, 한번 쉑쉘을 검색을 해보면은 요렇게 나오거든요. 쉑쉘 알 류미에야. 그 요런 식으로 쓰였을 때는 뭐 지식이나 어떤 사실, 진실 요런 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진실을 규명하고 뭐 사실을 알고 막뭐 배우고 이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게 아니다. 나는 뭘 하러 왔대요? 주시 14가 샥시 대 해줄다. 동네 캐아더 뉴플랑드 홀랑스 리그를 끈누 프리바홈 포르노 트라페인. 그래서 지금 나는 뭘 하기 위해 왔냐면은 우리가 지금 국가를 다시 이제 어떻게 해요? 재건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경제나 사회적으로 많이 지금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렇게 재건하는 상황에 있어서 답을 찾기 위해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찾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온 것이지 무슨 뭐 진상 규명하고 이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직 그거는 위그허 같은 경우도 뭔가 이제 문맥상으로 봤을 때제 생각에는 뭔가 활발한 요런 뜻보다는 뭔가 단호하고 강력하게 우리가 이런 지금 재건을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두 번째 소제목부터는 두 번째 파트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